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만약 내 아내가 좀비에 물렸다면 버린다 대 지켜준다. 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목을 지금 좀비한테 물리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야? 물렸어.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어? 어, 어디 뭐 그 구조 요청하는 건가요? 어, 친구야, 오늘 저녁에 와이프 없어 술 한잔 하자. 안돼. 야, 네. 아, 나 내일도 돼. 앞으로 쭉 돼. 이제 없어. 어. 계속 술 먹어도 돼. 우리가 살다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나 여자친구가 있어도 버리고 도망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여자친구랑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전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전 여자친구가 더 예뻤을 때. 그때 진짜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창피해요. 네. 봐봐, 내가 이거 신인데 다 밟았어야 된다니까. 나 얘기하는데 계속 오하잖아. 관객도 이렇게 야유를 안 해요.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여자친구랑 1박 2일 펜션으로 놀러 갔는데 오. 자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 근데 갑자기 내 핸드폰에 카톡이라고 올렸을 때 오.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도망가고 싶어. 그냥. 저거 누굴까 그냥 자꾸 그냥 핸드폰 갖고 도망가고 싶어. 맞잖아요. 남자분들 다 공감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예요? 아내 몰래 내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는데 아내랑 핸드폰으로 토스 어플을 깔았는데 내 계좌가 싹 다 드러났어. 여러분들 지금 예, 남편분과 아내 부부분들 토스 어플 한번 같이 깔아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부드럽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김석현님, 김석현님, 예, 여자친구 이제 와이프 이제 이게 좀비한테 물리는 거 봤어요. 그럼 옆을 지켜줍니까? 아니면 혼자 도망갑니까? 아, 지켜준다. 아, 지켜준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야. 네. 와이프의 모습이 좀비로 변해도 옆에서 지켜주는 거지. 오, 신사랑하니까. 네. 네. 옆에 여자친구야? 언제 물렸어? 여보세요. 뭘 물려요? 아니, 뭘 물려요? 이 사랑이라는 하트가 있는데 네. 이 둘이 이 하트를 문 거 아니야? 아. 둘이 언제 이 하트를 물었냐고. 하트를 물었냐고. 예, 언제 물렸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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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사랑을 물었다. 이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자자자 시끄러. 잘 들어. 요즘 젊은 것들이 지 와이프를 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와이프를 구해줘야지.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줬으면 빨리 남편 따라서 도망갈 것이지. 이 와이프들은 또 도망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저기 내 백도 좀 챙겨줘. 저기 내 굳이 백도 좀 챙겨줘. 금방지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진짜로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 금방지게. 나 때 챙길 수 있었던 거는 지 정신머리밖에 없었어. 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지 시어머니한테 뛰어가지고 어머니 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야! 네 등에 있는 건 애가 아니라 가방이냐? 제발 정신 좀 챙겨. 그렇게 또 욕먹고 그랬어. 그리고 와이프를 구해준 남편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 아주 그냥 그분이 이것들은 구해주려면 그냥 멋있게 딱 구해줘야지. 이것들은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 와이프가 좀비에 물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따 대고 한다는 소리가 뭐? 여보 나 플스5 사도 돼? 지금 어라고 했다? 어라고 했다? 어라고 했다? 와이프가 이러는데 그걸 어라고 했다고 이게 정신머리기 철없는 것도 이거 내가 도망치겠다. 어? 어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어? 나 때 이렇게 얼렁뚱땅 할 수 있었던 거는 남편이 어디서 애 하나 데리고 왔을 때밖에 없었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아이 서방님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어. 넘어가고 그랬어. 그렇게 가방 챙길 거 다 챙기고 뭐 풀쌀 거 다 하면 소원 3주차입니다. 이병헌 형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흥치뽕. 아, 그 도망 안 가고 저 아저씨 말대로 지켜준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면은 딱 좀비에 물리니까 시민들이 다 이쪽으로 도망가는 거야. 근데 나 혼자 이쪽으로 가야 돼. 왜? 아내가 저기 있으니까. 아, 근데 아내가 저기 가는데 좀비 떼들이 막 뛰어오는 거야. 그럼 어떡해? 나 어차피 물려도 아내랑 같이 있으면 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좀비 떼 오는데 그냥 혼자 막 가는 거야. 가가지고 좀비 떼 오니까 이제 물리려고 이렇게 그거 줘. 와, 얘네 남무네. 나 좀비가 아닌데 왜 날 좀비로 보는 거지? 그래서 쉽게 여보한테 간 거야. 여보, 지금
좀비들이 나를 안 물어. 여보가 날 물어줘야 돼. 아, 그래야지 내가 좀비가 돼가지고 같이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는 거잖아. 빨리 여기 물어줘. 물어줘. 어? 뭐라고? 부부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와, 우리가 이게 뽀뽀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게 일부러 좀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지금 헷갈리긴 하네. 그때 군대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총을 쏘려고 하는 거야. 쏘지 마세요! 제 와이프예요! 오. 쏘지 마세요! 제가 설득시킬게요! 쏘지 마세요! 아이고 쏘지 말랬잖아! 내 와이프란 말이야! 니들은 가족도 없냐! 내가 얘기한다고 했잖아! 왜 내 와이프 써요! 와... 얘네들 나 쐈네. 날 좀비로 하네. 이래가지고 나는 죽고 와이프는 좀비가 되는 거야. 나라도 살아야지, 나라도 살아야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헛소리 집어쳐. 자자 잘 들어. 그래 저 이상준이 말대로 좀비한테 물린 와이프를 버리고 간다고 쳐. 그러면 이제 죄책감에 잠이나 잘 수 있겠어? 맨날 술로 밤을 지새울 거 아니야.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소주로 버티다가 이제는 다 지겹다고 결국에는 선택한다는 게 뭐? 민트 초코 소주야. 민트 초코 소주야. 소주 질린다고 민트 초코 먹고 있어. 이것도 금방 질린다. 어디 이 민초단이 이 소주까지 장난질하고 있어. 나 때 민초단은 탐관오리 부패에 맞서가지고 백성들이 잡초처럼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게 그게 민초단이야. 민초야 일어나라. 서부소자 김천지. 야, 대단합니다. 아, 그러면 아저씨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좀비를 실제로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아내가 좀비로 변해도 같이 있는다는 얘기야? 당연하지, 내 와이프인데. 자, 일단 저희가 준비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자, 좀비 나와주세요. 좀비 뭐? 야, 자, 아, 자, 네, 자, 네. 좀비야. 새출이, 새출이 지켜줘야 돼. 여보. 함께 좀 여보. 도망가 지켜줘. 여보, 나 일해야 돼. 잠깐만. 오늘 진짜 실제 좀비였는데. 야야야, 야 엄청 잘 살리네. 아유, 아이 근데 아이 뒤에 있는 애는 이거 뭐 신인이야? 왜 이렇게 어설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너 뭐야 이거? 여보. 자, 박영진 씨 실제 와이프가 나왔어요. 아니 아니 왜 또 나왔어? 뭐야 왜 그래? 뭐야? 이제 뭐야? 아 그러니까 아 이번 주부터 승점 두 배라서 나왔다고?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어? 꼭 통해야 돼 이렇게? 아 승점 두 배라서 출연료도 두 배 아니냐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근데 나올 거면 좀비 분장을 하지 왜 좀비 분장을 하네요? 너는 왜 안 했어? 네? 좀비 분장은 상준 씨가 하셨잖아요. 아니 왜 좀비도 아닌데 좀비 분장을 하고 있어요? 야, 아줌마. 아줌마라니. 저 좀비 분장 안 했어요. 좀비 분장을 안 했어요가 아니라 분장을 안 하니까 좀비네요. 가족들이 하루 나를 하루 종일 먹이네. 어쨌든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아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네. 네네. 어, 개그맨들은 뭐 미인이랑 결혼한다고 하더니 네. 다 그런 건 아니네. 야, 뭔 소리야 이거? 예? 뭔 소리예요? 아 은영이 얘기한 건데요. 예. 아, 예 은영이.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미인이랑 안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해주세요. 자, 과연 좀비가 물렸다면 아, 버린다, 지켜준다. 결과 공개해주세요. 자, 오,
이게 뭐야? 야 버린다가. 니들 솔직히 지금도 버리고 싶다.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재벌 2세대 지금 부모님의 자식. 고민되죠. 아 나는 무조건 이제 재벌 부모님 밑에서 다시 태어날 건데. 근데 재벌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은 지금 부모님은 다시 못 보나? 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아니면 밥 못 먹거든. 아 역시 아. 그 이상준 씨가 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그 효심이 엄청나게 깊네요. 아주머니로 써야겠다. 야. 아, 왜? 아니 왜? 아주머니랑 같이 살면서 재벌 돈 뜯어 쓴다는데 왜 그게 뭐가 뭐 나쁜 거야? 여러분들 이게 익명이기 때문에 솔직한 대답을 하셔도 돼요. 이게 어디 뭐 까발려지는 게 아니야. 익명 투표예요. 익명 투표.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부부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보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럼 뭐라고 해? 사랑하지만은 장난으로 뭐라고 해? 에이 한번 살아봤는데 뭘 또 살아? 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잖아.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부모님 한번 살아봤는데 뭘 또 살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재벌 2세면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배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왜 30분 동안 뭐 먹을까 고르고 앉아있어요? 돈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하나 먹으려고 뭐 먹을까 30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내고왕이라는 데서 배스킨라빈스 뭐 싸게 해준다니까 줄 서서 사 먹더만. 아니 아이스크림을 왜 내고에서 먹어? 그냥 먹고 싶으면 그 가게를 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다 이러고 있잖아. 다 이러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 익명 투표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인분들 에이 저기 30초 성나인님 성나인님 남자분 예, 예 남자분 예 아, 정나인님 지금 부모님의 자식 지금 부모님의 자식 효심이 가득한 친구예요. 네. 효심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하는 친구. 아. 지금 부모님은 너무 사랑하니까 네. 예 부모님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이제 먹고 싶은 것만 먹게 하고 그런 분이죠. 예 옆에 여자친구예요? 오 불효자네. 야 여기서 불효를 하네. 아니 그게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그게? 야 부모님한테 결혼한다고 데리고 가봐 좋아하시겠어? 아니 이게 다 자식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이에요. 예, 따님도 마찬가지고 아드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은 다 처음엔 안 좋아하죠. 하지만은 나중에 너무 좋아할 만큼 미인이십니다. 아 네. 저는 아마 거짓말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갈 겁니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자자 시끄러. 자자자 잘 들어. 요즘 젊은 것들이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응? 뭐 신이야? 무슨 수로 다시 태어날 건데 이것도? 어차피 다시 못 태어나는 걸 아니까 요즘에 뭐 부캐 이런 걸 만들어서 한다는 짓거리가 뭐? 최준! 카페 사장 최준! 뭐 최준이 뭔데 요즘 그렇게 난리야? 뭐 머리를 뭐 거지 산발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딱 이래 뭐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15번 서진 이쁘다. 서진 잘하네. 그거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 물어보려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박력 있게 남자답게 물어봐야지. 희망이도 없이 뭐 코 맹맹하다 그거 알아요? 이게 뭔 소리야? 코를 풀어 코를 팽 하고 풀어. 부패가 몇 가지야 이게? 그리고 당연히 지금 부모님을 선택해야지. 요즘 젊은 것들 특히 10대 것들 10대들 잘 들어. 요즘 돈 쓰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야. 이것들 말이야 부모님이랑 말도 안 섞는 것들이 부모님이 월급 타오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옆에 딱 달라붙어서 콧소리 내면서 한다는 소리가 매 오프화이트 하나 사줘. 오프화이트 하나 사줘.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어. 그거 다 짭이야 짭. 뭐 오프화이트 무슨 오프화이트. 어디 금방지게 옷에다가 X자를 그린 거 그런 거 입으려 그래. 나한테 오프화이트나 잘 들어.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인솔자가 X반도 입으면 이게 오프화이트야 이게. 딱 봐도 오프화이트가 생겼잖아 이게. 근데 이 부대가
5군단이다. 그럼 5군단 부대 마크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딱 달려 있어. 이게 이제 오프화이트랑 발렌티노랑 콜라보가 된 거야. 어. 그렇게 뭐 부케 만들 거 다 만들고 뭐 오프화이트 입을 거 다 입으면 소원이에요. 이병헌 형님 한 번만 나오세요. 안 되면 전화 통화라도. 오,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저씨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부모님 밑에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오프화이트 옷을 사입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지금 뭐 토론을 하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어쨌든 알겠어요. 저는 그러면은 아저씨는 그럼 지금 부모님을 만나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면은 지금 부모님을 다음 생에 다시 만났을 때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봐봐, 나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재벌 부모님보단 그래도 지금 부모님인 아빠 부모님 밑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아빠도 오. 그렇지? 아빠도 이제 내가 이제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지? 그렇대.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 막 서로 안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빠가 근데 다음 생에 나는 태어날 수가 없대. 오.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 아빠가 엄마랑 결혼을 안 할 거야? 절대 안 한다고? 잠깐만,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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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엄마! 엄마! 엄마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아빠랑 결혼할 거지? 엄마도 안 해? 뭐야? 엄마 잘 생각해야지. 엄마랑 아빠랑 결혼 안 하면은 유전자가 달려서 내가 태어날 수 없다고. 내가 태어날 수 없으면 나 다시 안 볼 거야? 내가 태어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야? 아, 이상준 씨는 무조건 재벌 2세로 태어나겠다. 당연하죠. 무조건 재벌 부모님이죠. 무조건 재벌이세요? 아, 무조건 이제. 너 그럼 이분 앞에서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어? 재벌, 나오세요. 재벌분 나오셨어? 자, 누구죠? 자. 자, 누구야? 자, 몰래 온 손님인데요. 야, 이런 거 하기 있어? 이게 야, 음악은 꺼. 눈물 날라고 하잖아. 야, 갑자기 음악 왜 이래? 잠시만요. 몰래 카메라입니까? 이거 뭐예요? 야, 내가 음악이 왜 이래? 어렵게 모셔왔다. 야, 어렵게 모셔왔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자, 잠깐만. 내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지금 다 듣고 있었던 거야? 다 보고 있었어. 자, 잠시만요. 자, 얘기해. 아주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김치찌개 끓여놓으셔야지. 야, 아주머니가 왜 정신, 자. 아주머니 집에서 조명 좀 켜고 있으라니까 진짜. 옷도 좋은 것 좀 입고 좀.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자, 일단은 그 이상준 어머님이시죠? 어머니죠. 네. 자, 혹시 인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소리가 나와? 네, 안녕하세요. 삼준이 엄마예요. 네. 이야, 대단합니다. 자, 우리 이상준 씨가 그 평소에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 상준이가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서 굉장히 착해. 저렇게 생겼어도 착한 아들이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도 착한 아들이야. 내가 왜 다음 생에 야 지금 부모님 선택 안 하는지 알겠지? 그렇게 했는데도 착한 아들이라고 감싸준다. 예. 자, 자, 그럼 그 제가 반대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어머님 입장에서 이상준 씨가 다음 생에서도 어머님의 아들이길 바랍니까? 저는 최고 좋죠. 오, 야, 반전인데요. 자, 혹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상준이가 생긴 건 저래도 착해요. 내 생긴 게 어떤 거야? 원래 가족끼리는 생긴 거 칭찬하지 않나? 상준이가 생긴 건 저래도 착해요. 아, 그래.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그래도 그 코미디 빅리그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혹시 방송에서 그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우리 상준이가 생긴 건 저래도 착해요. 이거 반복 야, 개그, 반복 개그예요? 녹화해서 그냥 끄는 거야? 아니, 라이브가 아니야? 어머님이 AI이셔? 아, 몰라, 라이브가 아닌 거. 네. 야,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머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화면으로 저는 어머니를 처음 봤는데 이상준 씨가 예 누굴 닮았는지 딱 알 수 네. 있겠네요. 네, 저희 엄마가 네. 생긴 건 저래도 착해요. 어머니한테는 아,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닮아가지고 너무 재밌네요. 엄마랑 디스전을 하시네. 여기까지 듣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표해주세요.
자, 오늘 거의 역대급입니다. 아, 과연 결과 공개해 주세요. 뭐야? 이게 나라냐?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